치앙마이 또 다른 느낌의 콘도 운동하고 센트럼 페스티벌입니다. 겜나콘 호수에 왔습니다. 콘께네 제법 큰 호수가 지도상으로 보이길래 구글에서 딱 보이니까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보통 뭐 호수가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 치앙마이 안개오 호수보다는 훨씬 큽니다. 콩켄 주는 120만 정도 되는데 콩켄이라는 도시는 12만, 1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부 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콩켄입니다. 호수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 수영하다가는 팔다리에 지날 수 있습니다. 여기 호수도 안개오보다 깨끗한데 물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뭐 물방귀 이런 거 사는가 봅니다. 호수를 천천히 그리면서 오늘 하루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가야죠. 이렇게 저렇게 산책을 합니다. 해가 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 50대가 되면은 인생의 시간에서 해지는 시각하고 비슷하지 않나. 지금 시각이 한 6시가 안 된 시각인데 6시하고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6시 되면은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퇴를 하죠. 55세 때 되면 대기업에서 웬만하지 않으면은 책상에서 다 물러납니다. 끝까지 오래 하시는 분들 80 거의 90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직업이 아니고 대부분 직업들은 오락가락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팔팔할 때 50대 중반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 6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6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지 않고 즐기는 시간이 옵니다. 쉬는 시간이죠. 그것을 우리는 리타이어, 은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타이어라 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이렇게 말하지만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또다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약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됩니다. 우리가 빡친 일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50 이전까지 노후 준비를 잘 해 두시고 나머지 시간은 소일거리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사실은 우리가 20대, 30대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의 대부분 상당수가 우리 의지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사회적 환경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남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게 되고 아니면 처한 환경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당장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밥벌이하기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직업이 없다면 세상에 내가 또 창직, 직업을 창조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게 뭐 별답니까? 그래서 저는 창직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창직을 하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서너 개, 세네 개 하고 싶은 것들, 짜잔한 직업들을 해서 적은 돈을 모아서 은퇴하기 직전에 수익까지는 안 되더라도 60에서 70% 아니면 50%라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개인연금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들을 받으면서 나머지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사회적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집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용할 게 없으면 저처럼 여행이라도 다녀야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무언가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가 다 지고 있습니다. 싹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같으면 먼저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은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들, 퇴직연금 이런 것을 받고요. 최소한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프면 또 어떡합니까? 아프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놓고 그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냥 놀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안 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저는 노는 것 같지만 놀지 않습니다. 지금 나름 유튜브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다른 일도 이것저것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되게 보람되고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냐,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이산 지역이 묵가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가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분이 한복을 입었네. 홍견에 있는 바에 왔는데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온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반입니다. The Library 홍견입니다. The Library 홍견. 클럽 이름을 도서관으로 짓는 것도 아주 특이한 생각입니다. 역시 태욱입니다. 그 친구가 추천해서 왔는데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해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뭐를 하려고 합니다. 당황하는 친구, 어떡하나, 어떡하나. 뭐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사람 1도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는데, 저분이 핸드폰 보고 가, 보면서 가네. 유튜브. 아, 예, 유튜브. 마 유튜브? 네. 여기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꽉 찼답니다. 와, 자리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갔나.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전부 밖에 와서 술만 마시나. 너무나 기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빨리 오면은 사람 왕프라서 아니라